Nice Game TV.패션 놀이터. 아,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루. 그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제 옆에 누구시죠? 본인 소개 좀. 저, 아. 노래 잘 아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가까이. 아랑에서 아랑을 맡고 있는, 아랑로, 탑을 맡고 있는 랭가장인 아랑로입니다. 아랑로 선수가 네. 직접 장인어른의 두 번째예요. 이렇게 오신 분이 네. 얘들 원딜 드레이븐. 아 예. 그 솔랭에서 많이 봤어요. 솔랭에서 많이 봤어요? 네. 어때 뭐 안 좋은 사이인가요 서로? 아니 안 좋진 않아요. 아 서로 친한 사이? 아 친하지도 않아요. 아 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이. 몇 번 본 사이. 그 원딜 드레이븐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오시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주셨어 오늘. 아 예. 사실 그 라신 그 큐빅님이 여기 오시면은 큐빅 맞잖아요. 예. 큐빅님이 오시면은 술을 사시신다고 했어요. 아 근데 오늘 휴가인데.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일단 오긴 왔는데 아는 사람을 없고 뻘쭘하게 매치업 눈 썩는 경기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아랑노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일단은 와주셔서 저희도 매우 감사하고 원래는 이렇게 둘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동수형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예. 오늘도 직접 오셨기 때문에 여기도 비좁고 또 동수형 뭐 허허 막 이러면서 또 잠자고 막 이럴까봐 일단은 동수형이 약간 치워놨어요. 그럼 일단은 제가 오실지를 모르고 일단 준비된 자막이 있습니다. 예. 자막을 소개를 보면서 또 오늘 장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죠. 준비된 자막. 자, 장인 체포 랭가고요. 소환 사명 아랑로. 이름은 이경민 씨. 예. 예, 이경민. 야,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예, 마이크. 예. 예. 나이는 20살. 네. 20살. 몇 년생이죠, 그럼? 94. 94. 네. 94? 94? 네. 94면은 지금 성년의 날이면은 그거 상관없는 건가? 성년의 날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93이랑 94랑 같이 해요. 아, 그럼 올해 성년 되신 거예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키스하셨나요? 저라도 어떻게 죄송합니다. 자, 20살이고 시즌3 다이아 1 현재 다이아 1이고요. 네. 랭가르 665전 368승 297패 승률은 55%. 네. 랭가르 시작하던 이유가 리븐으로 시작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그럼 리븐은 왜 시작하게 됐어요? 리븐 그거 그 나켈이 처음 할 때였나요? 네네. 그때 김정균 씨가 나와서 정글 리븐을 돌았어요. 공 21운 들고. 아, 예, 예. 그때 그거 보고 리븐 봤거든요. 아, 그거 보고 반해서 네. 좋은 거구나. 예. 그러다 리븐으로 탑을 시작했으나 프리시즌 2100을 찍고 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리븐의 한계를 느꼈다. 어떤 점이 한계인가요, 리븐은? 그냥 예를 들어 확정 CC 한 두 개 정도만 맞으면서 탈진 맞으면 끝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CC기에 맞고 나면은 뭐 방템을 갈 수도 없고 리븐은 네. 제가 리븐을 가면 방템은 보통 그 가엔 하나거든요. 그래서 CC기 두 개 맞고 탈진까지 맞아 할 게 없다. 네. 한마디 내가 타겟팅이 되면 할 게 없어서 한계를 느꼈다. 네. 그래서 랭가를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점수가 올라갔다. 예. 그럼 랭가는 다른가요? 랭가는 이제 라인을 잠깐만 비워도 모든 라인이 그냥 긴장을 해요. 아, 리븐과는 다르게 숨어서 은신에서 약간 암살형이다 보니까 네. 아, 다른 그러니까 로밍에 워낙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장점을 통해서 그런 또 이득을 챙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랭가의 좋은 점. 로밍 가능, 캐리 가능, 암살 가능, 백도어 가능. 모든 게 다 가능하네요. 네, 거의 모든 게 가능해요. 아, 그런데 만능에서 2% 부족하다. 네. 뭐 하나 특별히 막 뻗어가는 건 없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뭐 하나의 특화된 게 넓고 얇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아 이것저것만 하고 랭가에 대해서 한마디. 조롱템은 살하고 있는 겁니다. 뼈이빵 먹고 이거 말고 또 할 얘기 있다면서요. 아랑은 클랜이 아니에요. 자꾸 클랜이라고 하시는데 클랜이 아니라 소수로 대회팀 지금 10명을
10인 체제를 하려고 하는데 10인 원래는 5인 체제의 대회팀이었어요. 아 5인 체제 대회팀이었는데 10인으로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클랜이 아니다. 네. 클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아랑이. 네 클랜 소리 많이 들어요. 아 클랜이라고 NLB 때문에. 네. 아 NLB 때문에 좀 꿀 좀 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장이 냉가장 이경민 씨 한번 만나봤습니다. NLB 때는 사실은 그때 베가스인가요? 베거스를 꺾고 네. 기적의 어떤 한타를 보여주면서 올라와서 네. 본선에서는 거의 꼴찌였죠? 꼴찌도 두 번째인가? IPG랑 같이 1승하고 말았어요. 아 1승 7패로 네. 1승 6패로 마무리. 네, IPG를 이겼죠? 네. 그 랭가로.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경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살이 됐고요. 94년생 네. 오늘 성년의 날을 했지만 키스도 못하고 장미꽃도 못 받고 당연히 향수도 못 받고 여자친구는 있나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장인 함께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이제 사실은 네. 장인어른이라는 이 방송이 실제로 집에서 이제 자기가 편한 데서 이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생소한 공간에 막 조명도 있고 시청자들이 바로 보고 있고 내가 하던 컴퓨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요? 네, 솔직히. 라신이랑 화진 누나 보러 왔어요. 화진 누나? 라신은 앞에 말하고 화진 누나 뒤에 말하는데 보니까 약간 라신이 약간 방패막인데 본 목적이 화진 누나 아닙니까? 들켰네? 아무 말도 못해. 뭐야 얘. 아니, 그때 누나가 저희 동네 왔어요. 어? 화진 누나 너네 동네 갔다고? 네. 너희 보러? 아 그 어어? 이 언니 15살 차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 누나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네. 셋이서 술 먹고 놀다 갔거든요. 누나 친구는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요. 남자가 같이 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진 누나를 보러 왔고 보러 온 김에 오늘 장인어른 또 방송이 있으니까 출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럼 일단 오늘 랭가의 장인이기 때문에 랭가 잠시 후에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 소식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찌라24시에서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장인어른 게임을 하기 전에 저희 또 후원해주고 있는 모주룩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한 또 저희 의류 업체이기 때문에 모주룩 사이트에서 또 오늘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상품 소개해 주실 우리 또 상인어른 쿨게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빨리 박수! 그렇죠. 어색하다. 자네 20살인데 왜 여자친구 없는지 아나? 모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지. 쿨게이와 함께하는 모주룩 사이트 홍보씨가 오늘 판매 상품 어마어마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남방 굉장히 멋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냉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 케라티, 반팔 케라티 입지 마시라고. 요건 케라티가 아니에요. 보통 케라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카라티? 케라티라고 하기에는 덴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까지 오프닝 된. 어우, 몸 좋은 거 봐. 신기하죠, 이런 사람. 신기하죠, 잘생겼는데 막 병 마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판 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트하게 입으시고요. 타이트하게 입으면서 안에 뭘 배쳐 입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잘 어울리는 안에 그 뭐죠? 나시 티? 민소매 티? 라운드 나시. 네, 민소매 티. 라운드 민소매 여러분 제가 요거 원래는 이 안쪽에 밝은색, 흰색 뭐 프린트, 간단한 프린트가 있는 반팔 티셔츠나 이런 거 받쳐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이렇게 회색 티로, 회색 나시로 입어봤는데요. 요거죠, 요거. 지금. 아, 요게 아니라 요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남방입니다. 원래는 26,500원인데 22,000원이에요. 요 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팁 드린 적 있죠? 반팔 티 입을 때 여기 약간 걷어 입으시라고. 아. 헐렁하게 입는 거 없어.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밴딩이 돼 있어서 걷어 입을 필요는 없는데 요거 뭐라 해야지? 이런 거 입으실 때 여러분 헐렁하게 편하게 입는다고 헐렁하게 입으면 진짜 없어 보여요. 이건 진짜 타이트하게 입어야 돼요. 헐렁하게 입지 말고 약간 타이트하게 입어라. 타이트하게 바로. 요거는
다른 것보다도 타이트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약간 타이트하게 입어야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런 팁이고. 자기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입어줘야. 그리고 이런 밴딩이 되어 있는 팔 같은 경우에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팔도 짧아 보이고 키가 되게 작아 보여요. 아,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살짝, 살짝 올려주셔서 어깨도 좀 넓어 보이게. 요거 26,500원인데요 오늘만 특별히 22,000원에 여러분들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미디움과 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화이트, 옐로우, 레드, 퍼플, 그래요? 네이비 그레이, 차콜 블랙. 지금 쿨게이님이 입으신 게 블랙이고, 아 차콜인가? 차콜색이고요. 차콜. 제가 사실 똑같은 거 입은 거예요. 같은 걸요. 비웃냐? 야, 야, 비웃었어. 여러분들 놀라셨겠지만 제가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댄군이 지금 입고 있는 레드 색상을 제가 입고요. 네. 방금 전에 하고 웃으신 선생님에게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체코 색상을 한번 입혀서 한번 2부에 비교 체험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 입고 있지만 줄게요. 예, 예, 예. 진짜요? 얼리면 줄게. 색깔이. 색깔은 저는 레드고 이쪽은 차콜색. 요거 이제 오늘 첫 번째 상품인데 22,000원에 할인된 가격에 판매. 이게 얼마라고요? 되고 있다고. 22,000원?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 똑같구만. 자, 요쪽으로 와요. 요쪽 잠깐 나와서 요쪽으로 요쪽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자, 저는 이렇게. 약간 범생 스타일. 후! 네, 범생 스타일이고 쿨게는 약간 띠끼 스타일. 후! 아, 나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따스. 따스. 저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 이게 없어 보여네. 여러분 한 5만원쯤 할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 그대로 오늘 구입하셨습니다. 5만원이 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상품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2부에서 오늘 두 번째 상품 간단하게 또 두 번째 상품 소개해드리면 오늘 바지가 왔어요. 반바지 그리고 신발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신발. 요거 일단 미리 보실 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미리 보실 분들은 모주룩 사이트 메인에 있는 여기 클릭하시면 오늘의 할인 상품 세 가지를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캠퍼스 PK 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주룩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또 오늘 진행이 되죠. 여기 장인어른 배너 메인 배너 클릭하시고 오늘자 장인어른 이벤트에 로그인 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과 함께 옷 드리고 있어요. 볼까요? 여기 요거 배너 클릭한 다음에 오늘자 날짜 클릭하시면 오늘 데코 PK 티셔츠와 함께 쿠폰 2개 문화상품 한 명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지금 오늘 장인 오셨잖아요. 네. 아랑문 이경민 씨 한 분 드리고 싶은데 누구 드릴까요? 만원 쿠폰. 만원이요? 네, 만원 쿠폰. 모주룩에 사용하는 만원 쿠폰. 일단 저건 주지 마요. 지승원 씨는 주지 말고. 어디 몇 번째 누구? 딱 클릭하시면 제가 딱 뭐 10번에 누구 몇 번 딱 클릭하시면 6번. 6번에 몇 번째?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지승원님. 아. 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걸렸기 때문에 지승원님 성년의 날 오늘 옷 살게요. 처음이에요. 지승원님께 오늘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신 모주룩 사이트 오늘 할인되는 상품 메인 화면 가셔서 많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노래 또 깔끔하게 끝나네요. 이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게임을 하시려면 이쪽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저와 자리를 체인지 하시죠. 실시간으로 됩니다. 우리는 공수기도 합니다. 아, 마이크. 아이고 아이고 이 비싼 겁니다. 제 몸값보다 비싼 거예요. 잠시만. 어이구 잘 잡으셨네요. 예, 예. 아 마이크 테스트. 여기다. 떨려요? 네? 가슴 만지니까 떨려요?
아 이게 너무 지질 뻔했는데. 여기 딱 꼽죠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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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잘 들려. 됐어요. 이제 말하시면 다 들립니다. 리그분 애는 들리고 들어가시고. 아 이거 그냥 말하시면 다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마우스에 방해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깊은 데서 몰랐네요. 아, 세팅은 나셨죠? 모일이 많이 와요. 네 그럼 일단은 그거 좀 볼게요. 본인의 어떤 룬 세팅이나 그런 거. 네 빨리 지금 긴 말하지 말고 룬 세팅 같은 거. 룬 세팅이요? 일단 본인의 계정 좀 구경 좀 할게요. 랭각 668, 688판 다이아 1단계 계시고. 예. 리그 한번 클릭해 주겠어요 리그? 여기? 통계 랭가 통계 한번 보죠. 어 55.2%. 두 번째 리븐도 리븐이 60. 어 리븐이 오히려 승률은 더 좋네요. 예 원래 리븐을 많이 했어요. 시즌 2만 보면은 800판인가 그럴걸요. 어 800판이 아닌데 더 많이 했는데? 아 이건 총계 총. 아 그렇구나. 잠시만요. 이거. 옵션에서 친구 추가 꺼야 돼요. 예. 네. 아 그것도 끌 수 있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나보다 몰라. 예, 이렇게 하시고 룬은 보통은 뭐 있으세요? 룬은 보통 세 가지. 이렇게 쿨감 박은 거랑. 쿨감. 네. 그리고 이속 룬 박은. 이속. 거. 그리고 또 이거 딜링 특화. 챔피언에 따라 좀 다르네요. 네. 쿨감을 쓰는 챔프는 보통 뭘 어떤 챔프를? 쿨감이요? 네. 그냥 뭐 버티기 좋은 애들 있잖아요. 나서스. 나서스 아 블라디미르 쉔 뭐 이런 애들 럼블 뭐 이런 애들. 네 마나 안 쓰고 마나 안 쓰고 버티기 좋은 혼자 버티고 라인 유저 뛰어난 애들. 네 아 그런 애들 가지고 순간적인 딜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순간적인 딜이라기보다는 쿨감을 높여서 궁쿨을 짧게 해가지고 라인전에서 라인전 단계에서 뭐. 쿨을 계속 돌려서 계속 압박을 넣는구나. 네 로밍 계속 하면서. 아 로밍을 다니면서 빨리 밀고 빨리 로밍 다니고. 네 그게 사실은 로밍이 꿀이군요 랭가는. 네 이게 꿀이에요. 일단은 뭐 이게 은교는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은교처럼 제가 뭐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고요. 제가 그럴 뭐지 레벨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속은 어 원거리 챔피언이라 해야 되나. 제이스 블라디 캐넨. 아, 좀 붙어야 되는 거. 네, 순간적으로. 저, 네. 얘네들은 또 거리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가면서 한 700판 정도 써먹으니까 애들이 이제 도약 사거리를 좀 대충 눈치 깠어요. 눈치 깠군요. 네. 그래서 이속 박아서 혼동을 주는 거죠. 아, 야, 이건 근데 다이아에서는 이속 박고 안 박고 그거 눈치 깐고 안 까고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사거리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그다음에 폭딜 뭐 그거는 딜링 특화. 그냥 찍어 누르고 그냥 가겠다. 아 예를 들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얘는. 예.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세요? 일단 할만한 거. 카직스. 카직스 갖고 놉니까? 네 접은 적 없어요. 아 접은 적이 없답니다. 네. 만약에 플레임이어도 플레임 카직스야. 플레임은 잘 모르겠고. 아 왜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지금 그 플레임 선수가 탑 카직스 탑라이즈에서 계속 하시는데 진짜 꿀 빨고 있어요. 라인전 다 바르고. 그 플레임 선수가? 아니 제가 플레임이 아, 카직스랑 그걸 하니까 애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아 라이즈랑 그 플레임을 따라하고 라이즈랑 카직스를 하는데. 네. 본인 랭가는 라이즈 카직스를 씹어 먹으니까. 네. 걔들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니까. 아 어설프게 따라하니까. 네. 오늘 그럼 뭐 일단은 그럼 서치 한번 돌려보면서 얘기도 뭐 얘기하면서 그 게임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웬만하면은 저격 같은 거 아 누구 같이 하시나요? 네. 잔나장인어른. 잔나장인어른 저기 있네요. 끝에 두 번 어 예 세 번째. 어우 뭐 장인어른 많이 보이네요. 뭐 이런 거 지금 봐. 잘생겨 쓰는 거야 남자잖아. 그러게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거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끄고 랭가는 보통 예. 밴 많이 당하나요? 밴이요? 근데 뭐, 다이아에서는 랭가 밴 안 하잖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일단 한판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서치 돌렸을 때. 아, 그니까 전판에 랭가로 좀 당하고 나서 바로 서치 돌리면 상대가 랭가가 있겠구나 싶으니까 바로 네. 랭가 밴을 하는구나 상대에서. 그러면 이제 리븐하고. 그러면 네. 리븐하고 제이스하고. 그럼 랭가로 가장 상대하기 싫은 챔피언.
캐넨 다이애나. 캐넨 다이애나. 근데 캐넨 요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벤이에요. 아, 캐넨 벤. 네. 일단 걸렸습니다. 오픽이네요. 아, 뭐야? 원래 솔랭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솔랭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픽이네. 탑 줘요? 아, 탑 주냐고. 주겠죠. 아니 뭘 주겠죠야. 아니 오픽이 원래 인권 없잖아. 인권이 없긴 한데 여기는 그렇게 인권이 없진 않아요. 아 어느 정도 발언권은 있대? 네. 근데 위에서 탑한다고 하면. 근데 탑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탑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얘기를 해주고. 인권 없는데 탑. 근데 특페벤, 제이스벤, 자르반벤. 제드벤. 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방송에서 긴말하고 있어. 긴말 보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제드벤. 제이스가 요즘에 꿀이죠. 제이스도 꿀이죠. 제이스...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뭐가 좋아요 제이스는 도대체? 제이스는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 버티기가 좋고. 그리고 한타 때에서도 좋으니까. 포킹 좀만 커도. 네 그리고 원딜 때줄 수도 있고. 아 붙는 것도 밀쳐낼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가지 다각적 기능이 있구나. 네. 그 원거리 CS도 먹을 수가 있고 그런. 네. 게 있군요. 요즘 라인 수합에도 되게 좋고. 아 그러네. 제이슨 라인 수합에도 좋네. 원거리에서 CS 먹기 편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챔프구나. 네. 랭가는? 랭가는요? 일단 랭가의 필킬 타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좀 보고 싶어. 2렙. 2렙.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2렙 오공이랑 2렙 랭가랑 누가 세요? 4렙 5렙? 2렙 오공이랑 2렙 랭가. 그거요? 그거 서로 영향 먹으면 랭가가 더 세고요. 영향 안 먹으면 오공이 더 세요. 영향을 안 먹으면 오공이 세고 영향을 먹으면 랭가가 세다? 네. 아 이건 좀 특이하네. 네. 왜?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네. 본인도 모르겠고? 네. 오. 그. 그럼 보통 요즘에 영향 가나요? 네 저는 가요. 영향 갑니까? 네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어차피 살 템이 없으니까 따로 딱히 딱히 가요. 살 템이 없고 다음 패치 전까지 똥신이 가격이 너프되는데 아 상향이라 해야 되나? 똥신이 가격이 내려가는데 똥신 선템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더 많은데 롱소드 이퍼는 좀 아니거든요 역시. 아 롱소드 이퍼는 확실히 버티기 좀 그렇죠. 두 번. 네, 쓰면 일단, 끝이니까 일단 2렙에 못 잡으면 그것도 끝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영향으로 가죠. 포션 하나 더 많고. 일단은 어떻게 탑을 가게 될 것 같은데 탑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는 많이 달라질. 상대 라이즈의 자크예요. 자크는 뭐 정글이겠죠? 정글. 아 요즘 탑 자크도 많잖아요. 탑 자크도 버티는 쪽이잖아요. 탑 자크도. 네. 그럴 땐 쿨감. 네 보통은. 상대가 무슨 챔프가 나올지 뭐 바텀 유어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한데 랭가예요. 상대가 오히려 이러면 어떡해요? 이러면요? 립은? 다리우스 해야죠. 다리우스 한다고요? 네. 랭가 장인으로 나와서? 네. 아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뺏겼는데. 저격이었구나. 아. 하겠죠 저격. 아 이래서 제가 이게 막피 걸린 이유가 제가 이거 솔랭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전화했거든요 그거. 한 15번인가 전화했는데. 리브너는 어때요? 리브너로 랭가요? 할만해요? 얘가 이제 첫 기한 후에 템 가지고 나오면 좀 불안하거든요. 리브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일단. 부러진 건 괜찮잖아요 저도. 다시 붙이면 돼. 다시 올리면 되니까. 네 다시 올리면 돼. 리브 내가 보기 리브 손이 더 좋았단 말이야. 네. 네. 근데 어차피... 리브는 좀 안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보험 드시는 거예요? 보험이라고보단 사실이죠. 랭가를 근데... 600판 할 때 동안 리브는 200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있잖아요. 본인은 랭가를 되게 잘 알아. 상대하는 법도 알고 게다가 리븐도 잘해. 근데 상대는 랭가를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리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숙련도가 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단순히 저격으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성 어떻게 갔어요? 특성이요? 네 21구요. 21구 체력 올려주고 방어력 그리고 쫙 찍어주고 제대로 되게 시간 감소도 찍어줬네요. 네. 룬은 기본 AD에 이거 치명타 하나 받고 재상 되게 시간 뭐예요 저거? 이거는 망쿨감 노리려고. 아 어떤 신발과 이런 걸 통해서. 네. 신발, 야몽. 일단 버티기 좀. 어이구. 어? 다치했네? 잔나장 의원님. 왜? 감사해, 뭐 감사야. 에이, 진짜. 어떡하죠? 에이, 솔랭 하세요, 그냥. 말할게요, 일단. 예. 너무 시간 오래 걸리면 좀 그러니까. 솔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요즘에
자기 노릇은 자기 노릇인데 은교가 얘랑 해도 돼요? 예예예 예. 정글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은교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은교요? 예. 은교가 다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저격이 너무 심해서 은교에서 사실은 승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방송을 보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장인어른은 아 스왑버그 걸려가지고 다치했대요. 아 스왑버그. 네, 일단 꼬하시죠. 다행인가요 이게? 다행이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리분이랑 랭가랑 누가 이겨요 싸우면? 유불리만 따지면 정글 없다 치고. 정글 없다 치고 일단 라인 유지력에서 밀려요. 리분이. 라인 유지력에서 밀리니까 이게 라인전에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방템도 가기에 애매하고 마방템을 가기도 애매해요. 리븐 자체는? 랭가 상대로. 아. 왜냐면은 가장 좋은 게 체력템을 가는 건데 그 전에 얘가 W 선마를 할지 Q 선마를 할지 몰라요. 아 상대 선마를 뭐가 할지? 네. W 선마면은 확실히 라인전 유지해서 진짜 좋거든요. 때리면서 피흡을 하고 그게 방어력이 또 올라가니까 딜교 상황에도 되게 좋아요. 그런 또 가위가위보 싸움이 있구나. 네. 랭가랑 상대할 때는 오픽이네. 아이고 답 좀 달라고 하세요. 4픽도 탑 달라는데? 탑 말고는 잘 못한대요. 어떡하지? 아. 일단 엘리스테페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다음 패치에 너프를 먹는 건지 버프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패치도 또 나오긴 나왔죠? 네 나왔죠. 그 다이애나가 그 쉴드가 깨지면 다시 생기나? 그 나한테 물어보는 아, 거예요? 다시 생겨요. 다이아가 지금 아니, 그게... 쉴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패치노트 봤을 줄 알았죠. 아 이게 원래 그 다이애나가 쉴드가 그 세 개 터지면 생기는 거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다이아를 잘 몰라요. 아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생기는데 그런데 근데 이거를 쉴드가 깨지면은 다시 쉴드가 생기도록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개가 터지기 전 쉴드를 썼는데 그 쉴드가 깎기 전에 터지면은 일단 쉴드량은 다시 보충되니까 럭스의 프리즘 쉴드처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 여기서 여기서 그냥 쉴드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쉴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버프거든요. 데미지는 너프인데. 쉴드에겐 낮은 쉴드 나올 때 얘기하면 지식. 될까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랭가를 양보하시는 거 탑을 양보하는 거 같네요 상대가. 네. 감사하게도. 네. 일단은 뭐 그러면 제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뭐 랭가로 한번. 집보단 여기가 상황이 좋으니까 뭐. 집보다 좋아요 여기가 컴퓨터가? 네. 여기 컴퓨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아, 뭐 노트북에 와이파이 있어요. 진짜? 네. 근데 다이아를 찍었어요? 네. 노트북에 다이아 그건데? 네. 집에서 주로 게임해요? 네. 말도 안 돼. 노트북에 와이파이인데 다이아를 찍었다고? 네. 에이 너 약간 지금 아, 캐네인... 있어 보이려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예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인데?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쓴다고? 이게 쓸만해요 근데. 하긴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진짜 에이. 쓸만해요. 근데 여기에 또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겠죠? 설마. 자, 근데 랭가에 어떻게 보면 카운터라고 불리우는 캐넨이 나왔어요. 본인 생각하기에 되게 어렵다. 캐넨이랑 할 때 그 이속룬을 아까 말씀하신 그 이속룬을 네. 껴야겠죠? 이속 특화의 특성은 특성. 특성이요? 헌트? 이게 뭐예요? 사냥. 30? 예. 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게 라인 클리어랑 관계가 있는데 주물력 특성에서 15를 찍고 이거 마반 세팅을 다 찍어주면은 7렙부터 라인 클리어가 한 방에 돼요. W 선마가. 아 7렙부터 라인이 한 번에 밀리는구나. 네 원래는 조금씩 났는데 그거를
특성에서 보충하는 거구나. 보충 룬이랑. 근데 지금 룬에서 마법 저항력이 없었거든요. 원래 안 가요. 아 원래 안 가요. 어차피 방템이라 해봤자 라일라에 달린 체력이나 트포에 달린 체력이에요. 극단적이구나. 네 말리면 끝이에요. 획득하고 가네요. 갑니다. 괴물 사냥꾼 랭가. 이 원래 긴 말 이렇게 다 보세요? 네. 어. 저 캐릭터는 어떻게 되세요? A. A. 그럴 줄 알았다. 어, B 형님? 캐릭터는 뭔데요, 그럼? 어, 전 B 형이요. B 형이요? 네. 형. A요. 혹시 동생 있어요? 동생 없어요. 누나? 네, 누나. 누나 있을 것 같아요. 누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누나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연년생이시구나. 네. 누나 잘해주나요? 누나, 네, 잘해줘요. 어, 보기 드문 남매네요. 노트북도 원래 누나 거였는데 뺏었구나.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그 아니 제가 쓰다 보니까 누나가 알아서 포기했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해야 되나? 그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네, 그거 포기한 거예요. 준 게 아니라 아니, 포기한 거예요. 아니요, 저 누나가 달라 할 때 줬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은 가겠습니다. 상대는 미드라이즈 탑캐넨 카르마 서포 바루스의 헤카린 정글. 조합은 어때요 지금? 짜증나요. 왜? 일단 광역 CC가 많아. 많고 어. 그리고 확정 CC도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타해서 한 방에 한 명을 못 끊으면은 제가 죽을 거예요 아마. 라이즈도 있고 바루스도 있고 캐넨도 있고 네. 헤카림도 있고 상대가 확실히 한타에서는 좀 강력해 보이네요. 네. 일단 그리고 픽도 르블랑이 있으니까 라인전에서 뒤로 갈수록 네. 조금 애매하고 전 시즌 금장이었어요? 네. 저 천 저 1700인가 1800에서 서식했어요. 아 인간 승리 했구나. 거기서 한 9달을 살았나? 아니 뭐 이기면 꽁패하고 이기면 꽁패하고 막 뭐, 거기가 헬게이트예요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다이아 5티어쯤 될 텐데 진짜 헬게이트예요 거긴. 이러면 선템 뭐 할 거예요? 선템이요? 신발이나 영약. 빨리 시작. 고고씨. 사냥감 냄새가 나는데. 영약. 영약에 2포? 3포인가? 2포인가? 3포. 3포. 영약 3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겁날 거야. 채팅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보통 게임 안 하고 있으면 다 채팅하고. 아 지금 그럼 학생인가? 네 학생이에요. 아 대학생? 네. 전공은? 전공 항공과. 항공? 네. 오. 니네 뭐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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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위험하죠. 우리 리신 위험하죠 이거. 엄마 걸어주고 라이즈 왔어요. 이거 룬 감옥 찍었으면. 어어어어 잔나 죽고 어? 아랑무? 전멸까지 끼세? 캐넨도 전멸 빠졌나요? 캐넨 빠졌을걸요? 못 봤어요. 확실하진 않고 일단 펍을 줬고 하하 오케이 서로 전멸합니다. 할만해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한숨을 갑자기. 진정한 사냥꾼. 늑대를 아니 레이스를 조금이라도 먹고 시작을 해야 좋거든요. 솔직히. 근데 캐넨은 먹었나? 캐넨도 안 먹는 것 같은데 못 보니까. 먹죠. 아 캐넨도 견제하려고 하네 저 와드로. 이거 보세요. 못 먹었네 캐넨도. 이러면 할만하잖아요. 네 할만한데 일단 제가 원거리다 보니까 일단 피를 빼놔야 되거든요. 이게 좀 너프도 많이 먹었고 옛날에 비해. 이러면 제가 혹시 마엘을 시키는 게. 네. 경기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말은 좀 자제할게요. 혼잣말 할게요. 네. 제 말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게임하세요. 부시. 어? 벌써 물 담그나요? 먹어야죠. 일단 아니 대답 안 하셔도 아니니까.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게임 집중하세요. 저 혹시 제가 말 거는 것 때문에 질까봐 제 대답을 소심하거든요. B 형이? 네? 네? 아니에요?
피해서 안 먹네요. 막타를 잘 네. 그렇습니다. 되게 편하게 먹는다 랭가. 랭가 이재비구나. 그 계속 점프 뛰면서 먹네요. 네. 쓸만해요. 이렇게 일단. 몬스터라도. 되게 편하네. 어? 아 약간 실수했죠. 네. 영화 벌써 먹었고. 약해질 뿐이다. 왜 점프를 안 해?